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개츠비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김승현입니다. 지난 IFBB 코리아 클래식 대회가 끝나고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잠시 휴식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휴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근육을 얻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때 항상 훈련과 영양을 우선순위에 두고 휴식을 조금 차순위로 두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휴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휴식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서 휴식을 배제시키고 운동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도 지난 운동 좀 반성하는 의미의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쿨다운. 이 쿨다운이라는 개념은 회복의 필수 요소고요.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동안 혈액에 쌓인 젖산과 이산화탄소는 운동으로 인한 노폐물입니다.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노폐물들을 신선한 산소가 함유된 혈액으로 씻어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일이긴 하지만 적절한 쿨다운을 통해 회복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몇 분가량 정도 사이클을 탄다던가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숨이 차지 않게 적정한 심박수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운동으로 쿨다운을 꼭 해주신다면 우리 근육에 신선한 산소가 함유된 혈액이 공급되고 회복 지연 물질들을 제거해주면서 지연성 근육통을 조금은 방지해줄 수 있겠죠? 2번! 충분한 영양 섭취. 글리코겐 들어보셨나요?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의 다른 형태를 말하는데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이 에너지원이 많이 고갈되고 이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기 전까지 그 근육들을 다시 제대로 훈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운동 직후 몇 시간 동안은 우리 근육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근육과 간에 우선적으로 글리코겐이 보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식사가 중요하고요. 운동 후에 식사는 여러분들의 글리코겐 저장소들을 빠르게 채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운동 직후에 빨리 반응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이 끝난 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찬물 샤워. 엘리트 선수들은 냉온 교차 샤워나 냉찜질, 크라이오테라피 등등 뭐 여러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이완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펌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찬물을 몸에 끼얹게 되면 체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비축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일 훈련한 부위에 찬물 샤워를 꼭 해주시는 게 근성장과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개인주의야. 죄송합니다. 네, 4번 마사지와 폼롤러. 각각의 근육은 근막이라고 불리는 결합 조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근육 조직과 근막이 서로 엉겨붙어서 유착되게 되면 혈류를 감소시키고 회복을 억제, 운동 범위를 제한하고 근육통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손수 이완시키며 근육의 회복을 돕고 근육통을 예방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매 운동마다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해당 부위에 맞는 폼롤링 영상을 찾아보시고 짧게라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이라도 폼롤러로 시작하거나 또는 운동을 마무리해보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5번 회복 운동. 회복을 하면서도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잘 주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체 운동을 하셨다면 다음날 가슴 운동을 하실 때 매우 가벼운 스쿼트 한두 세트 정도를 넣어주시거나 저항 밴드를 갖고 운동하셔서 본인이 타겟하는 회복 부위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주입시켜 보는 겁니다. 6번 더 많은 수면. 수면은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평균적으로 7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 또는 적은 수면이라도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셔서 이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회복 이외에도 수면은 근육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길고 또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면이 부족하면 다각적으로 근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십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잘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잘 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 때로는 운동을 잠깐 멀리 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 디로딩이라는 개념도 있죠? 디로딩에 관한 영상은 여기 또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의 디로딩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장기적인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머리로는 쉬어야 되지만 마음만은 쉴 수가 없어서 홈트레이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리 운동 하러 갈게요. 이쪽이네.